안녕하십니까, 브루시입니다. 이 시간 할수 있다 보드게임에서 이제 설명할 게임은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 보드게임입니다. 지금 뭐 제가 뭐늘 하는 것처럼 세팅은 좀 일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팅 편의상 우선 몇 개의 마커는 뭐 1인 하나만 올려놨고요. 이제 세팅을 좀 설명드리면은 사실 이 게임이 초반에 뭐좀 세팅할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보드를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쪽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요 마커들, 이 타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랜덤으로 이제 다섯 개를 이제 무작위로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런 회색으로 된 타일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게 중립 타일들인데 이것들을 여기 보시면 또 바닥이 또 색이 칠해져 있어요. 다른 구역이랑 다르게. 이것들을 랜덤으로 또 이제 배치하시면 됩니다. 뭐, 처음에 하시고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알파벳,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에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 이 알파벳대로 이제 배치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던져서 뭐 하셔도 되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던져서, 이거 던지면 좀 이상하네. 하여튼 랜덤으로 하여튼 배치하시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될 거는 요쪽 요 마커,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킨 요게 이쪽에 위치하죠. 이쪽 보시면 이게 좀 비어 있고요. 이쪽부터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쪽에다가 요걸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원래 이쪽 여기 뒤에 숫자가 적혀 있는 요 조그만 타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마구 섞어 놨는데, 보통 이제 편의상 뭐 이걸 분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가 놓은 것처럼 뭐 마구 뭐 그냥 섞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그 다음에 해야 될게요 타일들을 가지고 이제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일 먼저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 뒷면이 한번 보이시나? 하여튼 보이시죠? 1이라고 적혀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해서 하나를 이제 앞면으로 까가지고 이제 두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죠. 지금 제가 미리 배치를 해놨는데, 얍! 이렇게 1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런 타일들이 나옵니다. 이게 타일 모양, 앞면이 나오거든요. 이 앞면을 요거, 이 메인, 게임보드에다가 7개를 배치를 해야 돼요. 위치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은, 지금 이거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뭐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들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죠. 뭐 낙석 모양이죠. 이쪽에다 배치하시면 되고, 뭐또 때로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이쪽에다 배치하시면 되고, 아니면 또 원주민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다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타일을 딱 공개를 해가지고 7개가 될 때까지, 메인보드에 7개가 될 때까지 이제 배치하시면 됩니다. 예.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서 이제 배치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배치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지금 보시면 요 메인보드에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뭐 4, 3, 2, 1. 이쪽도 뭐 4, 3, 2, 1. 저쪽도 뭐 4, 3, 2, 1 적혀 있고, 이쪽 중앙 쪽은 뭐 마이너스 3부터 뭐 적혀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위치에다 두실 때 가장 작은 숫자부터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규칙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7개를 배치하셔야 되고, 이제 간혹 가다가 한 군데가 이제 몰빵이 나올 때가 있죠. 네, 뭐 그럴 때는 뭐 몰빵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뭐 사막 지역 같이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네 군데가 뭐다 나왔다 다 찼다. 그럼 다섯 번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좀 치워주시고 다시 공개해서 7개가 될 때까지 그이 메인보드에 7개가 될 때까지 이제 배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또 채워야 될건 요쪽, 이쪽이 직업 타일을 두는 공간인데, 요 직업들은 여기서 이제 채워야 될 거는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걸 채우면 돼요. 2번이라고 된걸딱 공개시키면 이 사람이 있는 걸 채우게 되는데, 이때 채울 때는 여기 가장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채웁니다. 오른쪽 상단, 그다음 왼쪽, 왼쪽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2인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숫자 2, 3, 4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2는 이쪽까지 채우고, 뭐 3위는 이쪽까지 채우고, 뭐 4위는 이쪽까지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이게 나왔다 치면 여기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미 뭐 둥그런 마커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요렇게 채워가지고 처음에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인일 땐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3인이다. 그러면 요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이런 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4인인 경우에는 요쪽까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지금 2인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우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2번 타일을 공개를 해서 채운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는, 지금 이쪽 채우다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1번, 2번, 3번 적혀 있잖아요. 아, 이제 아예 치우죠. 여기 보시면 1, 1, 2, 2, 3,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해당하는 맞게 있는 요 타일 뒷번호 있는 거를 공개해서 여기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여기 지금 1번이에요.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채우고,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런 3번 이런 것들을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3번 있는 것도 공개해서 이렇게. 자, 채우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이제 해저드만 있고 2번은 인물만 있고 3번은 인물이랑 해저드 이런 위험 지역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랜덤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제가 설명 만나버리네. 1번이 해저드만 있는가? 하여튼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속카드를 공개를 해야 돼요. 지금 속카드가 이게 지금 보이시죠? 왼쪽 그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제 속카드를 이제 미리 공개해 놨는데 이렇게 소덱이 있습니다. 개인 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있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공용 이제 속카드 덱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미리 이제 공개를 해 둡니다. 지금 화면상 좀 좁아서 제가 편의상 이제 왼쪽 하단에다 이렇게 놨는데요. 이제 보통 할 때는 이 메인보드의 아래, 지금 제 손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요 부위에 아래에다가 이제 보통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공개하는 카드 수는 여기 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2인일 때는 7장, 3인일 때는 10장, 4인일 때는 13장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만큼 여기서 이제 카드 잘 섞은 다음에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그 인원수에 맞게 이제 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는 지금 인요 세팅을 한다고 가정하에 지금 7장을 이제 공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한 다음에는 보통 이제 숫자 이제 색별로 그리고 또 숫자별로 이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숫자랑 색별로요. 지금처럼 보시면 뭐 3이 왼쪽에 있고 4가 중간에 있고 5가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카드에는 요게 이제 승점인데 이 승점이 보이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는 아이고 지금 오브젝트 카드 이제 목적 카드가 있는데 지금 목적 카드 지금 4장을 제가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해놨습니다. 지금 뒷면이 똑같은데 이거 이 목적 카드들이에요. 이 목적 카드들 이거를 이제 4장을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 되고요. 목적 카드 4장 공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개인 보드 준비를 해야 되네요. 지금 또 이제 개인 보드 돌 공간이 딸려서 임의로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개인 보드입니다. 이 개인 보드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색이 좀 달라요. 다른 부위랑 다르게. 그리고 이쪽도 좀 색이 다르죠.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게임이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 디스크를 이제 여기 두 군데 빼고 나머지를 다 디스크를 다 채웁니다. 여기도 채우고요. 검정색 있는 데도 채우고 다 채우게 되고요. 다 디스크를 채우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큐브를 채웁니다. 큐브는 이제 0 위치에다가 이제 채워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게 다 채워서 이제 자기 앞에다 두시면 됩니다.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디스크를 채우시면 되고 하여튼 비워둘 때 여기만 비우고 다 채워야 된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채우시고 그다음에 플레이어 이제 개인 덱이 처음에 주어집니다. 이게 14장인데요. 이거 개인 덱은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카드들이 색이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거랑 여기는 표시가 없죠? 하여튼 이 보안관 이별 모양의 이제 색들이 있어서 이게 14장이 있어야 되고요. 자, 14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움직였네요. 자. 그리고, 목적 카드도 처음에 한 장씩 받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목적 카드는, 처음에 받고 시작하는 목적 카드는, 보시면 뒷면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랜덤으로 이제 각 플레이어한테 한 장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장 받은 거는 자기 앞에 이제 공개로 내려놔서 이제 보이게 하면 되고요. 이제 공개로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 준비할 게 많죠, 이 게임이. 자, 우리 이쪽에다가 엔진 하나 두게 되고, 그리고 플레이어 말은 처음에 뭐 그냥 안 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큐브는 이쪽에다 놔야 되고, 디스크들 다 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해야 될 게, 이 게임 또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 타일, 이렇게 지금 개인 타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시작 플레이어가 이제 정하게 되는데 뭘 정하냐면은 이 지금 이 타일들의 이제 앞뒷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게 E 뭐 B인가? 예, EB 이쪽은 이제 EA. 하여튼 잘안 보이네요. 이게 초점이 잘안 맞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앞뒷면이 AB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동일한 면을 다 써야 됩니다. 동일한 면을. 그렇기 때문에 AB 하든 이걸 정하게 되면 모든 플레이어가 다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작 플레이어가 이거를 정하면 좋고요. 뭐 그냥 원하는 조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걸 던져서, 던지게 되면 막 튕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온 면을 가지고 한 플레이어가 그렇게 정했으면, 그걸 가지고 모든 플레이어가 다 똑같이 면을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A, 2B, 뭐 3A, 4A, 5A, 5A, 6A, 7A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기타 등등 한 플레이어 이제 그렇게 정해지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도 모두 다 똑같이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은 뭐 거의 다 준비가 된것 같아요. 돈을 받는데 이제 시작 플레이어가 이제 7원을 받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1원씩 더 늘려서 받으면 됩니다. 시작 플레이어 7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는 뭐 8원, 9원, 10원, 11원 이런 식으로 1원씩 늘려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어이씨 뭐 세팅이 되게 많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설명을 드리면은 아 설명 안 드린 게 지금 보시면 요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 게임보드에 보시면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2인용이란 뜻이고요. 이제 3인이면은 이렇게 덮어라라는 뜻입니다. 3인일 때 또는 4인이면은 이렇게 놓고 써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설명을 우선 요 게임보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잘 나와 있어요. A단 이 게임은 자기 차례 됐을 때 A단계, B단계, C단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모양을 보시면은 A단계 때뭐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고 3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세 곳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세 곳을 전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때세 곳을 전진해요. 지금 이렇게 사람 모양 마커가 있듯이 이런 데 있으면 세 곳을 전진한다 뜻입니다. 세 곳을 전진할 때는 이런 빈 칸들은 다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칸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 뭐, 둘, 셋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막 쭉쭉 이동을 하게 되고요. 뭐 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 게임보드의 그 게임보드 메인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화살표들은 이런 말 여기서 뭐 농장, 목장주, 하여튼 뭐 이런 목장주가 이동해야 될그 방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백해서는 못 가요. 뒤로는 못 가고 이 화살표대로 이제 전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런 데 있으면 이 갈림길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던가 이쪽으로 가던가 이제 두개 갈림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B단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멈춘 장소에서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데, 자, 액션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동을 하고 멈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시작을 했다.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진 않네요. 네, 지금 설명을 약간 잘못했는데. 하여튼 이제 움직이게 됐을 때뭐 하나, 둘, 셋.
이때 무조건 세 칸을 이동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세 칸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이라고 적혀 있으면 세 칸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게 멈추고 나서 이 공간에 있는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액션을 할 때는 우선 이런 중립 건물은 플레이어가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게 이걸 다 해요. 다 플레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플레이하는 순서는 또 플레이어가 정합니다. 원하는 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리고 또 이제 내 건물이어도 밑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 할 수 있고 이제 이거 말고 보조 액션이라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자, 이걸 여기다 놔야겠네요. 자꾸 제가 들으니까 오히려 좀 산만한 것 같아서. 자, 보조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보조 액션들은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지금 보시면 이 바퀴 모양으로 지금 하나 그려져 있고, 이 안에 이제 다섯 가지 이제 아이콘들이 있는 다섯 가지 칸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칸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제 액션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보조 액션인데요. 플레이어가 이제 하여튼 여기 도달하게 되면은 하여튼 여기 자기 건물이나 중립 건물이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액션을 다 하던가 아니면 보조 액션을 하려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개인 보드 이 판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느낌표가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무슨 아까 그 톱니바퀴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슬래시는 또는이라는 뜻이고요. 느낌표는 여기 그려져 있는 안에 있는 걸 한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조 액션, 이쪽에 있는 이 보조 액션 중 하나를 골라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색은 내 건물을 뜻하는 겁니다. 하얀색은 지금 이 하얀색 내 건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판이 이제 하얀색이라서 그렇고 하여튼 위에가 개인 건물 또 중립 건물 그리고 밑에 거는 남의 건물 또는 해저드 그리고 또 이것도 요거는 이제 인디언 뭐 그쪽을 뜻하는 거죠. 하여튼 내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세 개 내 게 아닌 거에서는 보조 액션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한 칸 이런 데도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 칸 뭐 두 칸 돼서 이제 멈추게 되면 액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곳은 지금 보시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액션이 따로 그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조 액션을 하게 되고요. 이 보조 액션은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설명을 제가 똑바로 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건물이랑 중립 건물들, 요거하고 내 건물의 중립 건물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액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조 액션도 가능합니다. 원하면 보조, 보통 보조 액션은 잘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내 건물이 아닌데 있거나, 아니면 이런데 해저드에 있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보조 액션을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조 액션. 이 보조 액션은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를 택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조 액션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디스크가 비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세팅을 할 때 디스크를 이렇게 채운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사실 게임 할 때 처음에 다 채워져 있고. 여기도 뭐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죠. 이게 공간이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데만 이제 액션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디스크들이 이제 빠지게 돼요.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 빠진 곳에 또 액션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위에 거 이제 설명했고 밑에 거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 건 뭐냐 이거는 요 인물이 아이고 이쪽이 캔자스 시티라는 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1번이라고 딱 도달하게 되면 1, 2, 3, 4, 5를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1, 2, 3, 4를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자, 1, 2, 3, 4, 5는 뭐냐면은 자, 우선 1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해가지고 해당하는 위치에다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쪽이죠.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전진시켜서 2번을 합니다. 또 이제 이 둘 중에 원하는 거를 여기 도착한 플레이어가 정하는 겁니다. 한 플레이어가 이거를 또 배치를 합니다. 이때 배치를 할 때는 이야 이렇게 밀게 되고요. 예 맞죠. 이렇게 밀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약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 설명을 잘못했네요. 처음 세팅을 할 때, 이 오른쪽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왼쪽부터 채우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왠지 지금 배치하면서 약간 위화감이 느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이 왼쪽에 있는 데부터 채워서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걸 가져와서 얘 이쪽에 이제 채워야 돼가지고 이걸 채우게 됩니다. 이게 채우게 되면 얘는 이제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 보시면 1번에 도착했을 때이둘 중에 하나를 배치를 합니다. 원하는 데,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배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도달하면 또 2번에 있는 거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또 배치하게 되고, 그리고 3번에 도달하면 또둘 중에 원하는 거를 또 배치하게 됩니다. 사람을 배치한다면 이쪽에 배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저드를 배치하게 되면 해저드 해당 위치에다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배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게 되는데, 이 4번은, 이제, 약간 설명이 꼬이듯한 느낌이지만, 자, 설명드리면은, 손에 핸드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진행하면은. 이 핸드에 대한 걸 공개해서 한다는 뜻이고, 5번은 이제 엔진 그 디스크를 또 둔다는 뜻이, 이건 지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아, 이 순서로 설명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꼬인 듯한. 근데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순서대로 4번, 5번도 해야 된다라는 뜻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B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C단계를 하게 되는데, C단계 때는 이제 핸들을 4장까지 채우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손이 모양 그려져 있고 4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핸들을 이제 4장까지 이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핸들을 4장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카드를 막 버려요. 사용을 하거나 해서. 이제 버리게 되면은 그때 C단계가 되면은 마무리로 이제 딱 4장을 자기 덱에서 딱 다시 드롭을 해가지고 채우게 되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은 그러니까 덱빌딩이에요. 그래서 덱빌딩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카드를 이제 4장을 들고 시작을 하고요. 4장을 들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내 위치에서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만큼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달한 장소에 이제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 액션은 내 거하고 중립 건물이라면 여기 그려져 있는 걸할 수가 있고요. 두개 그려져 있으면 둘다 하고, 뭐세개 그려져 있으면 3개 다 합니다. 자, 또는 보조 액션도 이제 원하면 할수 있어요. 그걸 하던가, 내 건물이 아닌 곳에 도착을 했다. 자, 이런데 해저드에 도착을 했다면 이제 보조 액션만 할수 있고요. 또는 이런 숫자가 적혀있네. 1번, 2번, 여기. 이 캔자스 시티에 도달하게 됐으면, 이 캔자스 시티에는 이 순서대로, 1부터 5까지를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B페이지인데, B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혹시 손에 이제 핸드가, 카드가 부족하다. 그러면 4장이 될 때까지 이제 채우게 됩니다. 이 핸드 제한까지 채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왼쪽 플레이어가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예.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 이제 첫 턴을 갖게 됐을 때, 이첫 턴을 갖게 되면은 요 사람을, 여기 보시면, 어디 보자, 예. 첫 턴을 시작했을 때, 여기 뭐, 원래 지금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놓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뭐 두고, 지금 잘안 보이는데. 자, 여기다 두고 이제 시작을 하진 않고요. 캔자스 시티에 이제 도달을 하면 무조건 얘를 일로 이동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처음에 할때 시작을 하진 않고요. 원하는, 자, 이거 빼고, 원하는 중립 건물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첫 턴에만 적용돼요. 각 플레이어마다 이제 처음에 턴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여기 일꾼, 뭐 여기 목장주죠. 목장주를 원하는 곳에 두고, 원하는 곳에 두고, B단계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A단계 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을 생략을 하고요. B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액션을, 여기 있는 액션을 먼저 하고, 핸드 채우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첫 턴에만 적용되네요. 이제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첫 턴에는 플레이어가 원하는 곳에다가 딱 두고, 이쪽에는 이 타일 건물 액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C단계, 뭐 핸드 채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턴을 마치게 돼요. 이게 첫 턴만 좀 다른
구요. 이걸 좀 빼먹고 할수 있는 규칙이라서, 이게 좀잘 유의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실 뭐, 플레이 순서는 뭐 설명해 드렸고요. 사실 나머지 것들은 액션만 사실 이해하면 됩니다. 액션이랑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게임이 돌아가는지 구조를 좀 아셨을 텐데, 지금 보여주신 4번이랑 5번 마저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제 4번이 되면 손에 있는 핸들을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핸들을 다 공개하고요. 이 핸들 공개한 걸 가지고 돈을 얻어요. 자, 이 게임은 이제 소를 캔자스 시티로 보내는 건데, 이때 소를 보낼 때이소 카드들이 종류가 달라야 되고 가치가 높아야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게이 소의 가치인데, 이게 지금 가치가 낮죠? 1, 얘는 뭐 2, 2. 이런 경우라면은 저쪽에 4번에 딱 갔을 때 돈을 얼마 받냐? 이게 중복된 카드는 그냥 하나로 쳐줘요. 그냥 얘는 이제 두 장이 있지만 2가 아니라 이게 하나에서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치는 5예요. 5만 받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하고 뭐 마크가 있죠. 보통 모양이 딱 인증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인증. 예. 그래서 이 인증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큐브가 이렇게 올라가, 처음에 0인데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여기 있는 걸 내가 원하는 만큼 소비를 해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이 소의 가치를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2에 있는데 이거를 2를 쓰겠다라고 딱 하면은 여기 숫자 5에다가 2를 더해서 7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돈을 받습니다. 이게 좀돈 모양이 그려져 있죠? X라고. 그래서 돈을 받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드는 전부 다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요. 새로 드로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얻은 가치만큼, 지금 뭐 되게 먼데? 자, 플레이어가 얻은 가치만큼, 이제 디스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정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개인, 메인보드, 그러니까 게임보드 위에 보시면, 뭐, 캔자스 시티, 뭐, 여러 가지 각종 지역들이 위에 적혀 있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0, 1,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플레이어가 아까 나온 그 소의 가치 있죠. 소들의 가치. 총 소의 가치. 예를 들어, 7이면은, 7까지, 7 이내까지 내가 이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소를요. 이쪽 지역에다가요. 지금 같은 7이 나왔으니까 지금, 7 이하니까 6, 4, 1, 0 이쪽에다가 이제 제가 보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원하는 곳에다가 디스크를 이렇게 놓게 돼 있습니다. 자, 디스크를 놓게 되고요. 이때 이제 기억하실 점은 이각 지역들은 디스크를 내 거를 하나씩만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놨다고 했다 어떤 간 제가 이렇게 색을 놨다고 해서 다른 플레이어가 못 넣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도 여기다 디스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만 해서 모양과 헷갈릴 수도 있어서 지금 디스크를 꺼낼 텐데 이런 식으로 다른 플레이어가 이렇게 놓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서로 막다 독립적으로 되는 거라서 한 플레이어가 여기 놨다고 해서 다른 플레이어가 못 넣거나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놓을 수 있어요. 다 놓을 수 있는데 다만 내 디스크는 각 지역마다 하나씩만 놓을 수 있다. 자,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예외인 공간이 딱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게임보드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크하고 콜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캔자스시티가 그런 곳이고 또맨 오른쪽에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디스크하고 콜론이 있거든요. 이런 구역은 내 디스크를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캔자스 시티에 이게 사람이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 각각 1번, 2번, 3번에서는 둘중 하나 골라서 다 배치를 하게 되고, 4번에서 가가지고, 내 손에 있는 카드를 전부 다 공개해서, 소의 가치의 총합을 계산합니다. 이때 같은 종류의 손은 하나로 그냥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5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얻은 그 가치, 소의 가치만큼 가치 이내로 소를 이제 지역에다가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디스크를 그 이내에다가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하실 점은 여기 지금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있는데 지금 엔진 처음 위치가 0이에요. 0에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엔진을 해서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도시, 이 도시까지 X 숫자를 세게 됩니다. XXX. 예를 들어서 6에다가 놨었다고 하죠. 이 6에다 놨으면은 X가 지금 3개 있습니다. 이 지금 엔진 앞에. 3개 있으면 3원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7원을 받고 3원을 지불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의 요 말은 다시 처음으로 이쪽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휴, 참. 이게 치우죠. 이제 전반적인 건 설명드렸고, 액션. 액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액션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보조 액션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 액션. 여기 보시면 1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액션을 한번할수 있다는 뜻이고, 뭐,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 제가 지금 설명이, 왠지 이거부터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게임이 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명이 다소 횡설수설하는 감이 있네요. 죄송하고요. 순서대로 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사실 이 게임이 설명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 뭐 처음 보시면은 뭐 바로바로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돼 있어서 한 번만 설명 들으면은 뭐 금방 이해하실 거고, 헷갈리는 거는 이제 룰북을 이제 보시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여기 도달하게 되면 할수 있는 게 지금 이 하얀색 이 카드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버린다는 뜻이고요. 버리면은 2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살표, 녹색 화살표가 지금 위로 약간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사람을 고용한다는 뜻이고요. 이때 추가 비용이 0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고용 비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 게임보드에 나와, 게임보드 이 인물의 오른쪽에 이 숫자가 적혀 있죠. 마이너스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만큼 이제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요쪽에 있는 거 가져오면 이제 6원을 내라, 예,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걸 가져오게 되면 이쪽 위치에 있는 걸 가져오게 되면 이제 9원을 내라,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추가 비용을 안 낸다는 뜻이고, 이거는 추가로 2원을 더 낸다는 뜻입니다.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죠. 두 번째 임으로 혹시 데려오게 되면 2원을 더 낸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걸 보죠. 요거는 지금 녹색이랑 이 파란색으로 된이 원주민 관련 타일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밑으로 이제 슬러시가 있는데, 요거 좀, 요쪽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거는 좀 약간 다르죠. 이거는 또늘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위에 거라던가, 밑에 거라던가,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위에 거라던가, 밑에 거라 치면 되고, 이제 밑에 거는 뜻이 뭐냐면은, 엔진을 한 칸, 두 칸 이동시키고, 2원을 지불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칸까지예요, 여기 2는. 두 칸까지. 두칸 가도 되고, 한칸 가도 되고. 근데 어찌됐든, 돈은 지불해야죠. 2원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톱니바퀴 모양이죠. 보조 액션을 할수 있다는 건데, 특이한 게 1X가 두개 그려져 있어요. 1X가 두개 그려져 있다는 거는 이 보조 액션을 두번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 점은 보조 액션을 두 종류를 할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종류의 보조 액션을 두번 수행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때 약간 제약이 있는 거는 두 번을 할때이 디스크 공간이 둘다 뻥뻥 뚫려 있어야 돼요. 하나만 뚫려 있으면은 아까 그두 개가 그려져 있지만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디스크 두 개가 다 비어 있어야 그이 액션이 두번다할수 있다. 예. 그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져올 때 여기 보시면 요 타일들이죠. 가져오실 때 위에 이제 돈이 액수가 그려져 있어요. 이 돈을 받습니다. 또는 지불을 하던가요.
지금처럼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숫자 1이 적혀있죠? 그럼 1원을 받는 겁니다. 얘를 가져오면서 1원을 받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위에 3개 있는, 그려져 있는 거, 위에는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얘를 가져오면 돈을 오히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그럼 돈을 내야 되는데 왜 가져오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 카드가 있잖아요. 목적 카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숫자가 그려져 있는 건 보통 오른쪽에 있는 걸 가져오게 되죠. 왜냐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적 카드 때문에 뭐 적은 걸 가져가는 것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중간 게 비어 있다. 그럼 나중에 여기를 채우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빈 곳부터 먼저 채우게 됩니다. 자, 여기 넣고. 그럼 이걸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같은 카드 두 장, 같은 종류의 이제 속카드 두 장을 버리면 4원을 얻는다. 좋죠. 그리고 요거는 해저드 타일, 손바닥을 해저드예요. 해저드 타일을 내가 가져오면 7원을 내라. 가져오고 싶으면 그 소리입니다. 다음에 요거. 요거는 녹색 이 카드를 버리면, 내 손에서 버리면 2원을 이제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이게 지금 버리는 거예요. 완전 게임에서 제거가 아니라 버린다. 그러니까 디스카드 덱으로 버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건물을 짓는 건데, 이때 건물을 지을 때 사람 한 명당 2원을 지불해라. 예,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 개인 건물을 이제 게임을 하면서 지금 요거처럼 이제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이제 지으라는 뜻인데, 이 개인 건물에 보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거 9네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건설을 할수 있는 인물이 9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좀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우선 낮은 거부터. 자, 이 설명 한 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한 명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게임 부대 여기 보이시나요? 예, 요쪽 인물을 뜻하는 겁니다. 네, 이 인물, 이 인물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인물을 말하는 거고요. 한 명이 있으면 이 하나짜리를 내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물 하나당 2원을 지불해라.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 2원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곳에, 이빈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가 이제 가능합니다. 네. 이제 2원 지불하고 이제 배치하면 되고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제 또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어요. 이미 기존에 놓여 있는 곳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이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할 때도 이미 1을 하나 썼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이 2자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건물에다가 이게 덮어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서. 그러니까는, 자,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람이, 저 건축가, 이제 건축가거든요. 건축가가 둘이 없다 하더라도, 둘이 없어도 한 명만 있어도 이 자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기존에 1자리 건물이 내가 있으면 여기다 덮어서 이제 건설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밑에 있는 건물은 이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없어졌다고 치시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뭐 검은색 이 카드를 버리면 2원 얻는다는 뜻이고, 요거는 이거는 소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소 시장이죠, 일명. 자, 이 시장은 어디 있냐면은, 이제 지금 게임보드 왼쪽 하단에 지금 여기 지금 소 카드 배치한 데가 있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카드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카드를 가져올 때 드는 비용은 이 게임보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소 모양 그려져 있고 이쪽에 쭉 나와 있죠. 이쪽에 이걸 따라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요인물이 필요합니다. 요인물, 이게 카우보이예요. 이 사람 카우보이가 필요하고요. 카우보이 한 명을 내가 데리고 있다면 3짜리 소카드를 가져오는데 6원을 지불해라. 지금 그런 의미고, 이쪽은 내가 카우보이 두 명을 데리고 있으면 3짜리 소카드를 가져오는데 3원을 지불해라.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쪽은 보시면 내가 카우보이 한 명을 가지고 있다면 4짜리 소카드를 가져오는데 12원을 지불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다시 좀 보시면,
우선 이제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건축가, 이제 기관사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카드를 가져올 때, 이게 기관사가 아니, 지금 카우보이가 한 명이 이미 있는 걸로 쳐서, 뭐 3짜리 카드는 이제 3짜리 카드, 뭐 4짜리 카드 구입 가능하고요. 5짜리 카드보다는 최소 사람이 2룬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2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이제 또 계산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카우보이가 뭐 5명이다. 4명이라고 치죠. 4명이라고 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카우보이 1명, 2명, 3명 있죠. 이 3짜리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카우보이 셋이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3짜리 카드 2개를 가져오는데 5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 3개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가 남죠? 이 하나 가지고 다시 또 3짜리 카드 하나를 6원을 지불하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유한 이 카우보이 수가 있으면, 이건 뭐 소모성은 아닌데, 하여튼 요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적당히 배분을 해서 소카드를 이제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우보이 한명 가지고 소카드가 혹시 뭐 부족하거나 하면은 두 장을 내가 이제 드로우에서 이제 드로우를 딱딱 드로우에서 두 장을 꺼내가지고 뭐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카드를 이제 구입했을 때 이게 뭐 채워지지가 않아요. 안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시겠죠? 카우보이를 내가 보유한 이 숫자, 카우보이 4명이 있으면 4명을 각각에다가 배당을 해서 그 맞는 돈을 지불하고 혜택을 얻으시면 된다.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우보이들. 자, 그러면은, 예,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기관사죠. 기관사당. 기관사 한 명당 한칸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엔진 한칸 전진. 뭐, 이 전진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려요. 요거는 보조 액션,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보조 액션을 할수 있고 두번할수 있다. 이때 두 종류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한 종류를 두번 한다라는 뜻이라는 거. 자, 요거는, 인증. 인증 큐브를 한칸 밑으로 내린다는 뜻이죠. 요거는 손에 들고 있는 목적 카드 한 장을 이제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 얻는다는, 손에 있는 게 아니죠. 요거는 목적 카드 한장 얻는다는 뜻입니다. 목적 카드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 카드를 한장 골라서 이제 가져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즉시 채워지게 됩니다. 바로 공개를 합니다. 바로. 또는, 혹시 이네개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쪽 탑 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를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때는 그냥 도박이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가져와서 내 버리는 덤에다 이제 두시면 되고요. 그 요거는 또 기관사당 엔진을 한칸 이동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자, 엔진을 이동시킨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엔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칸 전진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한칸 전진하면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 0칸이고요. 한칸 전진하면 일로 가게 되고 또한칸 전진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씩 전진할 수가 있고 엔진이 아까 엔진의 역할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착하는 도시에서 이 엔진이 있는 데서부터 X 숫자를 카운트해가지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엔진 앞에 있는 X를 카운트해요. 뭐 같은 장소에 있는 X는 카운트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저쪽 6번에다가 빨간 디스크를 놨을 때그 X 숫자가 3개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어서 X가 숫자가 3개 있었는데 만약에 엔진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X를 하나만 카운트하게 돼서 1원만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 엔진도 보시면 이 철도가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그대로 전진을 하던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던가 이제 두 개의 선택지가 있고요. 이건 플레이어가 이제 정하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면은 여기 3에 있다고 치면은 4 이렇게 여기 있다고 쳤을 때한칸 전진했을 때 일로 한번 가고요.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를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 공간을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죠, 역.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또 플레이어가 자기 디스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놓는 게 가능하고요. 이 디스크를 놓을 때는
디스크 놓는 비용이 있어요, 이 공간들은. 여기는 뭐 2원을 내면 되고, 저 뒤로 가면 또 돈을 또 냅니다. 뭐 4원도 내는 데가 있고요. 대신 돈을 내고 승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 끝에 승점을 얻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디스크를 두면 돼요. 그리고 이 디스크 이쪽 공간도 위에 있는 이 도시 공간이랑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이 또 디스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혼자 독점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네모 칸들이 또 있는데 타일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혼자 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이렇게 디스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오게 되고요. 가져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물 하나랑 이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가 내 지금 개인보드에 이제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을 여기다 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내 개인보드에 있는 일꾼이 한 명,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줄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얘를 일로 배치를 해서 이제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얘는 이제 가져오시면 이제 자기 앞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져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위에 있는 둘로 나누게 되는데, 위에는 보통 이제 패시브 능력을 주거나 1에서 능력, 밑에 거는 이제 게임 끝났을 때 승점을 얻는 방법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 한번 보죠. 하나 아, 가져오면은 얘는 그냥 돈을 주네요. 2원. 그리고 요거는 플레이어가 보유한 인물당 1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인증 마커 하나를 패시브로 1을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게임보드에 이제 인증 큐브 드는 곳이 있죠. 이 인증 큐브를 한 칸 영구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뜻인데, 이때 큐브 자체를 이동시키진 않고요. 그냥 1이 있는 걸로 계속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1이 0부터 시작이야, 얘는 그냥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인증 큐브가 그냥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플레이어가 소유한 해저드 타일 두 개당 3점을 준다는 뜻이고요. 게임 끝에요. 요것도 이제 인증 큐브 또 올려주는 거죠. 아까 이것도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랑 이거랑 두 개 갖추고 있다. 그럼 얘는 이제 2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증 숫자 자체가. 그리고 요거는 그 인디언 관련된 타일, 요 녹색이랑 파란색 타일을 두 개, 그러니까 한 페어로 가지고 있으면 3점을 얻는다. 라는 뜻이고요. 뭐 당이죠, 당.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능력이죠. 왼쪽 걸 하던가 오른쪽 걸 하던가 해저드 타일이나 인디언 관련 타일 중 하나를 이제 가져온다라는 뜻이고요. 비용은 딱히 내진 않네요. 밑에 거는 목적 카드 두 장당 3점을 주겠다. 이때 이제 목적 카드는 아까 목적 카드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목적 카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목적 카드 당 3점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를 했던 안 했던 그런 거 관계없이요. 그냥 게임 끝에 내가 보유한 목적 카드 두 장당 3점을 주겠다. 예, 그런 의미고요. 요거는 위에 건 뭐 아시겠죠? 밑에 거는 게임 끝났을 때 인증 두 개당 3점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내 인증 마크 위치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 거죠.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능들이 있고 하여튼 이제 엔진은 타일로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다음 칸은 이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또 전진을 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진한 엔진은 보통 이제 뭐 5까지 뭐 앞으로 5까지 전진한다 라고 하면은 5칸 이내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가끔가다 이제 뒤로 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백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요거는 여기 끝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끝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 이제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도달하게 되면은 뭐 3원을 받고 원하는 만큼 뒤로 빼기 가능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자,
지금 그럼 이제 좀 보조 액션을 좀 설명드리면은 요거는 그냥 1원 받는 거죠. 만약에 보조 액션을 두번할수 있으면 2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카드 한 장을 들어오고 한 장을 버리는 겁니다. 먼저 한 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두번할수 있으면 두 장을 받고 두 장을 버리면 됩니다. 예. 자, 요거는 보시면은 2원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1원을 지불하고 한칸 뒤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증 큐브 하나를 얻네요. 그러니까 한 인증 큐브를 내려서 1 증가시킨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두번할수 있으면 2원을 지불하고 두 칸을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인증 큐브는 두 개, 인증 큐브 위치를 이제 둘 내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이제 뒤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딨지? 지금 이게 엔진이 이렇게 0짜리 칸에 있으면은 뒤로 갈 공간이 없죠? 그럼 요 행동 못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할수 있을 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뒤로 백하는 행동은 이제 숫자만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만약에 숫자가 뭐 2나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 칸까지,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뒤로 백하는 것들은 만약에 숫자가 뭐 내가 세 칸까지, 세칸 뒤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정확하게 세 칸을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칸 이내가 아니에요. 세 칸, 두 칸, 한칸 뒤로 가는 게 아니라 3이라고 세칸 뒤로 가야 되면 무조건 세칸 뒤로 가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으면 그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 거랑 뒤로 가는 건 약간 달라요. 전진하는 거는 까지고 뒤로 가는 거는 그대로 지켜줘서 뒤로 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 요거, 요거는 1원을 지불해서 한칸 가는 거죠. 만약에 두번할수 있으면 2원 지불하고 두칸 가면 됩니다. 요거는 뒤로 한칸 이동하고 엔진 한칸 이동하고 손에 있는 카드를 한장 영구적으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두번할수 있으면은 뒤로 두번 엔진을 이동시키고 손에 있는 카드 두 장을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영구적인 제거입니다. 버리는 더미로 가는 게 아니라 게임 박스로 되돌린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제가 좀 특별히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 게임은 지금 이 카드를 여기서 네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A단계, B단계, C단계 하게 되면 C단계 때 다시 네 장을 드로우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리는 단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있는 카드를 버리질 않아. 손에 있는 카드를 버리는 단계가 없어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카드가 4장이 있는데 내 차례 때 돼서 카드를 버리는 행동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이 핸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다음 턴에 이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하면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까지 그러니까 이 C단계 때, C단계 때 이제 드로우 하기 전에 한 장까지는 이제 그냥 버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두 장째부터는 1원씩을 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건 그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 게임은, 보통 덱빌딩 게임을 하게 되면 손에 있는 카드를 보통 뭐다 버린다거나 해서 다시 새로 채우는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단계 끝나고 C단계 때 핸드에 뭐 비어진 게 없다. 그냥 4장 그대로다. 그러면 그냥 4장 있는 채로 그냥 시작을 해야 돼요. 버리는 게 따로 없어요. 버리려면은 지금처럼 이게 액션을 해야 돼요. 카드 한장 받아서 한장 버리던가 아니면은 아까 액션 중에 그 여기 뭐 많이 있죠? 어딨냐? 뭐 예를 들어서 요 액션. 카드 두 장을 버려서 4원 얻는다. 이런 식의 액션을 해서 카드를 소모하지 않는다면은 이 핸드가 따로 막 별도로 버리고 버리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점 유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버리는 게 따로 없어요. 그 액션을 통해서만 버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이쪽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요런 모양이 있죠. 요거는 이제 인물을 딱 새로 가져왔을 때 이쪽을 채우게 됐을 때, 이 액션을 한다는 의미고요. 요거는 보시면 그냥 아시겠죠? 검정색 1카드를 버리고, 1원, 큐브 인증을 하나 얻는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뭐, 2원을 얻는다? 이거는, 사람을 새로 고용을 하는데, 2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2 적혀있죠. 2원 지원해주겠다.
요거는 해저드 탈을 하나 얻는다. 이쪽은 건물을 지을 때, 사람당 1원을 1원을 지불해서 지을 수 있다. 이거 되게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1짜리 버리고, 뭐, 2 얻고, 요거는 또 1짜리 버리고 4 얻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공간에 보시면 사람을 여기까지 두게 되면 게임 끝났을 때 이제 4점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얻는 게또 나름 좋아요. 좋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또 이쪽 디스크 공간을 이제 뺄때 지금 그걸 설명 안 드렸는데 뺄때 이제 위에 거를 이제 혜택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 디스크를 뺐을 때 3원을 받고 얘는 디스크를 빼면은 3점을 받고 그리고 또 이게 안에 보시면 이동 거리가 1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디스크가 둘다다 빠졌으면 이동 거리가 이제 2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동 거리가 또 이동 거리가 핸드 제한이 늘어나는 뜻이죠. 플러스 1뭐 카드 플러스 1 카드니까. 근데 이쪽 핸드 제한을 늘릴 때 5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인증 능력이 여기는 뭐 4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5까지 된다. 네,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디스크 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디스크 색이 아니라 이 바탕 색이 좀 다르죠. 이쪽은 검정이고 이쪽은 하얀인데 이 검정은 뭐냐면은 게임보드에 보시면은 공간이 이제 검정색이 있는 칸들이 있어요. 검정색. 그리고 이쪽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 이상부터가 이제 검정색으로 된 칸이죠. 그쪽에 도달했을 때 이쪽 이 검정 바탕에 있는 디스크를 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평범한 데는 그냥 이런 하얀색만 뺄수 있고요. 검정색은 검정색 모양이 있는 데서만 빼 검정색 이게 바탕이 있어야지만 검정색 디스크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근데 이제 빼실 때 지금 특히 핸드 제한을 늘리는 디스크가 있죠. 이때 돈이 없다. 못 빼요. 그때는 이쪽을 빼야 되고요. 물론 뭐 하얀색을 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은 검정색 디스크를 뺄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검정색 디스크를 뺍니다.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은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뭘안 했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좀 많이 죄송하네요. 설명하는 게 여기 있네요. 지금 손 모양이 있죠? 녹색이랑 검정색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이손 모양인 장소에 도달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됐을 때요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고요. 이런 데가 어디 있냐면은 해저드에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이 그려져 있습니다. 녹색 송 검정색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의 말이 이렇게 도달을 하면 아까 그 게임보드에 나와 있는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게 또 그러니까 지나치거나 도달하게 되면 이제 지불을 하는 거고요. 이게 혹시 이제 다른 플레이어의 건물에도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보시면은 녹색 손이 그려져 있죠. 저는 이제 빨간색 플레이어가 내 건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플레이어가 이쪽에 도달하거나 지나가게 되면 이 녹색 손에 해당하는 돈을 플레이어한테 줘야 됩니다. 이 도시,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주한테 이제 줘야 되고요. 이 해저드 같은 거는 그냥 이제 공용으로 이제 넘기면 되죠. 그래서 이 게임을 실제로 하다 보면 남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일부러 막 해저드로 가요. 남한테 돈 주기 싫어서. 아, 그리고 이 게임은 이 돈을 지불할 때 돈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검정색 손이랑 이 녹색 손은 2인일 때는 뭐둘다 2원씩이기 때문에 이쪽을 지나가거나 일로 할때갈때 무려 4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갈 때. 근데 내가 수중에 돈이 2원밖에 없어요. 2원밖에 없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낼수 있는 만큼 내면 돼요. 내면 되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뭐 특정 공간에 도달을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서 세 칸을 이동한다 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4원을 공용 그 공간에 이제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 도달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손수중에
같은 소카드 두 장이 있어서 버려서 4원을 얻었다 쳐요. 그럼 제가 지금, 그러니까 돈이 이제 2원밖에, 수중에 2원밖에 없어서 4원을 내야 되지만 2원만 내고 지나치고 오고 도착해서 제가 4원이 생겼으면은, 이 4원 가지고 2원을 또 추가로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를 내가 메꿔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내 수중에 여기 있을 때 2원밖에 없어서 여기 지나치면서 2원 내고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이 일은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서 4원 받으면 이제 4원 그냥 내가 수중에 있는 채로 이제 계속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딱히 돈못 냈다고 해서 뭐 페널티는 없어요. 페널티는 없고 대신 뭐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행동에 약간 지장이 있죠. 뭐 사람을 고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라는 약간 지장이 좀 있고요. 하여튼 뭐 딱히 페널티는 없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설명을 안한게 아직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약간 하시면 이게 제가 왼쪽부터 채운다고 했죠. 왼쪽부터 채워서 여기까지 또 인물이 채면 이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있는데 이쪽을 딱 내려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특별한 소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플레이 인원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다시 소 마켓을 채운다는 의미고요. 내려갈 때 채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채우고 싶으면은 아까 그 여기 건물 중에 소시장에서 이 소카드를 사는 액션이 있는데 이때 카우보이를 소모해서 이 마켓을 채우지 않는 한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경우는 요 둥근 요게 내려와서 이쪽 공간, 이 노란색 된 화살표 지나가 있을 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만약에 4인이면 14장까지, 3인이면 10장, 2인일 때 7장까지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내려가다가 이 빨간색 화살표, 얘를 지나가게 되면 게임이 종료가 트리거 되고요. 이거를 이제 내보낸 플레이어는 이거를 이제 이 타일을 소유하게 되고요. 요게 지금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2점을 얻게 됩니다. 2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한 턴씩 더 하고 게임을 끝나게 됩니다. 끝내게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안 드리게, 이쪽 도시를 보시면은, 뭐, 도시가 여러 가지 있죠. 이 도시 사이에 보시면 녹색으로 된 화살표가 양옆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디스크가 이쪽 두 군데 다 놓여져 있을 때, 저쪽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녹색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점 주고, 목적 카드를 한장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점수가 깎이는 게 있고, 목적 카드를 얻는 게 있고, 또 뒤로 가면 점수를 또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은, 캔자스 시티랑 샌프란시스코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디스크를 계속 둘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디스크를 여러 개를 둘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디스크를 뭐두개 놓는 것도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두지만 이렇게 디스크 여러 개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는 둘 때마다 마이너스 6점 그리고 6원을 받을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9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제가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 안한 거는 목적 카드 설명 안 해요. 자, 마지막으로 목적 카드 설명드리면은 자, 목적 카드를 보시면은 이 목적 카드 처음에 받는 목적 카드는 이제 페널티는 없습니다. 페널티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만족을 하면 3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처음에 받는 이 시장 목적 카드는 이제 앞면으로 두고 이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건물 두 개랑 해저드 타일 하나가 있으면 3점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게임 중에 얻는 이런 목적 카드들은, 왼쪽 상단에 이제 특수한 기능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제 만족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감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게임 죽었는 이런 목적 카드들은 처음에 이제 다 버리는 더미로 가게 됩니다. 개인 버리는 더미로 갔다가, 이제, 덱빌딩 게임이기 때문에, 드로우 덱이 다 소모되게 되면 이제 다시 버리는 더미를 다시 섞어서 셔플한 다음에 다시 새로 드로우 더미를 만들어서 드로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목적 카드들이 같이 딸려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딸려 나온 목적 카드들은 플레이 방법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플레이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죠. A단계 전에, B단계 하기 전에, C단계를 하기 전에 이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드를 쓴다는 의미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기능을 쓴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 앞에 이 카드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선 왼쪽 카드 기능을 보시면은 3X하고 지금 이런 표시가 그려져 있죠. 이거 보시면 알죠? 아까 보조 액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세 장의 카드를 드로우하고 본 다음에 세 장의 카드를 버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를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 목적 카드를 해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끝났을 때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2점 감점을 당한다는 뜻이고요. 달성을 하면 3점을 받는다는 뜻이고, 하여튼 이렇게 한번 플레이된 거는 결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꼭 달성을 하던가 아니면 실패하던가 둘중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특수 기능들은 뭐 보시면 또 알아요. 요거 그냥 2년 이원 받는다라는 뜻이고, 자, 이렇게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이 사람을 요거는 이제 세 칸을 이동한다 아까 뜻인데 하얀색이라는 게좀 다르죠. 그리고 보시면 손바닥하고 빨간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불해야 될 돈을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을 내야 되는데 얘는 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설명 안 드린 것중 하나가 지금 이제 개인 건물 중에 여기 있네. 자, 개인 건물 중에 이렇게 사람이 3이라고 해서 이동하는 게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플레이어의 이제 사람이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세 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이쪽에 도달한 장소에 액션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규칙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는 애는 이동만 하고 끝납니다. 예, 액션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이 건물을 잘만 이용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요 사람 모양 때문에 연속으로 이동하면서 액션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만 한다는 거. 이동만 하고 도달한 장소에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적 카드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에 사용한 해저드 타일, 내가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저드 타일 여기다 두 개를 썼어요. 그걸 이미 사용한 거를 여기다가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가 이 목적 카드가 손에 핸드에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를 근데 이 게임은 아시다시피 내 차례 때 액션이 아니면 이걸 따로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써서 이걸 없애던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보조 액션, 이 보조 액션을 통해서 뭐 버리던가, 뭐 이런, 아니면 여기 뭐 하여튼 액션을 통해서 버리던가. 여기서 버리는 게 있었죠? 어딨죠? 그니까 있었는데. 아, 여기다. 있는데. 어디 갔지? 아.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목적 카드를, 아, 이건 얻는 거네요.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제 목적 카드를 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버리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버리던가 아니면 뭐 그냥 플레이를 해서 없애던가. 안 그러면 이제 그냥 되게 남아서 약간 핸드를 차지하게 돼서 좀 방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게임 중에 이걸 플레이 안할 때도 있어요. 그냥 안 하거나 플레이 못 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게임 마지막에 플레이어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목적 카드들을 쓸지 말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때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플레이를 하지 않고 게임 끝났을 때 대관에 이 목적 카드가 남아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남아 있는 경우에 원하는 목적 카드를 내가 골라서 내가 써도 된다. 예, 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설명을 다한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너무 오래 찍어서 각 건물들 기능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점수 얻는 것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점수 얻는 방법은 우선 플레이어가 보유한 이제 5원당 1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위에다 배치한 이제 건물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 점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덮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덮여진 건물들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맨 위에 있는 요거 이쪽에는 요 점수들 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치에 있는 요 추가 점수들 또 있고 그리고 해저드 이 해저드에 또 점수가 또 나와 있어요.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요 점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소카드 점수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카드 달성 이런 목적 카드들을 이제 달성했으면 또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 타일들 요 네모난 타일들 여기에 추가 점수를 주는 타일들이 있고 요걸로 이제 또 개별로 또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얻는 법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개인 보드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 인물 뭐 카우보이 4명, 5명 그러니까 요쪽까지 이게 당연히 왼쪽부터 채우는 건데 하여튼 이쪽 공간까지 채웠으면 이제 각 채운 것마다 다 점씩을 받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개인 보드 여기 위치 이쪽에 3점이 그려져 있죠. 이 3점이 또 디스크가 비어 있으면 또 3점을 얻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플레이어는 2점을 얻게 됩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그레이트 웨스턴 트레일을 아휴, 오랜만에 설명을 해서 그런지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많이 죄송하고요. 설명이 길지만 나중에 아마 뭐한 번이라도 하여튼 설명 들으시면 그나마 이해하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길지만은 하여튼 제 동영상은 설명이 대부분 좀긴 편이어서 이제 유튜브로 보실 텐데 좀 배속을 올려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냥 1배속으로 보지 마시고 1.25나 뭐 1.5배속이나 이렇게 좀 빨리 감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레이 웨스턴 트레일 줄여서 이제 그웨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생략한 설명들, 그러니까 건물 설명들을 지금 생략을 하였는데 그것들은 이제 룰북을 좀 보시면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하여튼 이 설명은 아직도 제가 좀 설명을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룰북을 꼭 한번 보셔서 점검 한번 해주셔서 이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